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항암제에 대해 알아야 하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이 항암제를 이제 반드시 뭐 이제 맞거나 먹거나 바르게 되실 텐데, 이 항암제에 대해 사실 뭐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암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정리해 드리고, 이 항암제의 효과를 최대한 좋게 만들어서 우리의 암세포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지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시고요.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후에 암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에 매진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이제 암 식사요법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리면은 조기 암의 경우에는 수술 중심으로 치료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암을 수술로 제거를 하는 거죠. 수술에는 환부를 절개하여 진행하는 것 외에도 요즘에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도 있고 복강경 수술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몸에 조그맣게 아주, 그러니까 완전 다 열어버리는 게 아니고 조금만 해가지고 이제 그 안으로 뭔가 이제 의료 기구들 넣어가지고 뭐 이제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들이 많이 이제 활발해졌죠. 30년 전만 하더라도 확대 수술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재발과 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최대한 크게 암세포를 잘라내고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이제 대형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수술 후에 후유증이라든지 뭐 수술에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축소 수술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암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수술을 못하니까 항암제 치료를 시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화학요법이 이제 항암제 치료인데요. 수술이나 방사선요법이 국소치료인데 반해서 항암제는 혈액을 매개로 해서 몸 전체에 작용하는 전신요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이나 방사선은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는 곳에만 그쪽만 이제 공략을 하는 거라면은, 이 항암제를 이용한 치료는 우리의 그 혈액, 온몸에 돌고 있는 그 혈액을 매개로 해서 암세포를 없애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혈액암이나 전이 등으로 온몸에 퍼져버린 암을 공격하여 진행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항암제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장기나 암의 진행 상태에 맞는 것을 골라서 사용을 하게 돼요. 여러 종류의 약제를 병용하는가 하면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분자 표적 항암제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이 진행되어서 중기 이후로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뭐 항암제 이제 처방, 항암제 치료는 필수가 됩니다. 이 항암제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원리, 약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원리로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뭔가 전이되고 확장되는 그런 일들을 억제해준다는 거죠. 이 항암제 치료는 전신요법이기 때문에 수술, 항암제, 방사선 이 세 가지 중에서 식사요법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항암제는 100종류 이상이 되고요. 먹는 약, 주사약, 바르는 약, 그리고 약의 종류에 따라서 투여 기간과 횟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이제 항암제 중에서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포독성 항암제가 뭐냐? 이제 암을 치료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는데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식물이나 미생물에서 우연히 발견한 세포독성 물질을 약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물이나 미생물에 있는 그 독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암세포를 없애는 거죠. 세포독성 항암제는 크게 여섯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알킬화제, 대살기항제, 항암성 항생물질, 미세소간 저해제, 백금제제,
토포이, 소모, 라제, 억제제 이런 여섯 가지 이제 종류가 있다는데 뭐 책에는 여섯 가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써 있는데 저는 그냥 이제 거의 이름만 갖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섯 가지가 있고 세포독성 항암제의 단점은 뭐냐? 이 독이 강하니까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얘네들은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암세포든 정상세포든 다 초토화를 시키는 거죠.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표적항암제, 분자표적항암제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분자표적항암제는 뭐냐? 이 암세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 단백질이나 유전자를 이제 표적으로 만들어서 그 단백질이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세포만 골라서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세포독성 항암제가 전방위적으로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다 죽이는 거라면은 이 표적 항암제는 그럼 이제 세포들만 골라서 죽이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부작용이 적을 수 있겠죠. 허스타틴이라든지 리툭시맵, 세툭시맵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표적 항암제가 됩니다. 이 분자 표적 항암제는 정상세포에 거의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개발 당시에는 와 이거 진짜 부작용 되게 적다 이렇게 알려졌지만 이제 부작용이 아예 없진 않겠죠. 목숨을 위협하는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들은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항암제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는 걸까요? 세포에 대한 독성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피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골수 억제, 탈모, 욕지기, 구토 등 소화기 증상, 부정맥, 신부전 따위의 심독성, 손발끝이 저리는 따위의 신경 관련 증상, 부종, 관절통, 근육통, 혈관염, 구내염, 간장, 신장장애, 간질성 폐렴, 변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항암제를 이제 하는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건데 여기서 가장 이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골수 억제라는 거예요. 이 골수라는 것은요, 우리 몸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조혈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뭔가 항암제에 의해서 타격을 받아버리면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아무래도 차질이 빚어지겠죠? 그러면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작은 충격에도 출혈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간질성 폐렴도 큰 부작용 중 하나인데요. 허파 꼬리를 둘러싼 간질이라는 벽에 염증이 생기는 게 간질성 폐렴입니다. 이 간질성 폐렴이 진행이 되면은 폐가 섬유화가 되고 딱딱하게 오그라들면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항암제는 부작용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 때문에 항암제를 쓰지 말아야 될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항암제는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야, 항암제가 이렇게 부작용이 크니까 항암제 쓰지 말자 이게 아니라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때 나타나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식사요법이라는 겁니다. 이 식사요법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좋아지면요. 항암제는 평소에 절반만 써도 효과를 보인다는 거예요. 항암제의 투여량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 몸의 해독작용과 대사가 높아지면은 항암제의 부작용 자체도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암치료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사요법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암제는 환자에게 투여할 일정한 양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 의사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제 투여할 양이 그런 뭐 횟수나 이런 거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를 표준치료라고 합니다. 표준치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표준치료라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의 바탕을 둔 현재 이용 가능한 최선의 치료, 그래서 항암, 방사선, 수술 이걸 이제 표준치료라고 하는데 50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항암제가 암치료에 무익했다면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50년 동안 이 암을 치료하는데, 암을 없애는데 효과를 보여왔던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암세포를 가장 죽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항암제를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항암제를 안 쓰겠다. 야, 부작용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리고 부작용 때문에 나는 항암제 거부하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항암제는 정상세포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체력과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게 항암제를 계속 막 투여해서 환자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 투여해서 한계치 이상을 쓰게 되면은 암은 사라질지 몰라도, 암은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또는 폐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항암제 치료를 받는 기준, 어떨 때 항암제를 받을 수 있느냐. 백혈구 수가 1mm 세제곱당 3000개에서 4000개 이상, 그리고 림프구 수가 혈액 1mm 세제곱당 1000개 이상일 때 항암제를 치료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백혈구와 림프구 수가 이거 낮으면은 이제 항암제는 사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보통 백혈구가 4000개에서 8000개, 림프구가 1400개에서 2800개 이 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백혈구와 림프구 수를 이제 항암제를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유지를 하는 거예요. 항암제를 맞으면은 뭐 이런 것들 아까 말했잖아요.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에 골수를 공격해서 적혈구, 백혈구 다 공장 그거 다 없앤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백혈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백혈구 숫자 떨어지면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을 없앨 수 있는 약을 못 쓰니까 암이 커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백혈구나 림프구 수가 중요한데 치료를 계속 해나가려면 이것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분이 말씀하는 건 뭐냐. 식사 습관을 바꿔서 몸의 영양 상태와 대사를 개선시켜서 이런 백혈구와 림프구 수를 꾸준히 유지시켜줘야지만 항암 치료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는 수술이나 항암제로 암세포를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의사가 수술이나 항암제로 암세포를 퇴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내 몸 안에 암세포를 없애준다? 사라지게 해준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암세포를 없애주고 퇴치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 암세포를 없애는 겁니다. 수술이나 항암제는 너무 암세포들이 커져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더 이상 없애지 못하니까 그것을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그 암세포를 줄여가지고 우리 면역력이 그 암세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의사가 암세포, 우리 몸 안의 암세포를 없애주는 게 아니다. 궁극적으로 완치로 가는 길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암세포를 없애는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면역력을 관리할 때, 내 면역력을 높였을 때 암을 완치할 수 있는 것이지 뭐 병원에서 수술 잘 받았다고, 항암제 잘 맞았다고, 방사선 잘 했다고 암세포가 궁극적으로 완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요법을 이제 하게 되면은 식사요법만 하면 안 되나요? 나는 수술, 뭐 방사선, 뭐 항암제 이런 거 무서우니까 나는 식사요법만으로 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 식사요법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식사요법을 괜히 고집해서 당장 긴급하게 빨리 처치를 해서 암세포를 줄여주고 없애줘야 되는, 그러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골든타임, 그런 시기를,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편안된 정보나 맹목적인 신념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식사요법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준치료를, 병원의 치료를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론, 항암제나 수술은 암치료의 보조적인 역할, 조력자다. 궁극적인 완치는 내 면역력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식습관, 먹는 거 이런 것들 바꿔서 우리 몸 안의 면역력을 극대화시키고 병원에서의 그 항암제나 수술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암세포를 최대한 빨리 없애고 완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을 해야 된다 해서 병행요법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식사요법 뭐 공부하시고 하는 거 좋은데 이것을 뭔가 잘못 받아들이셔가지고
나는 수술 뭐 항암 받으면 면역력 떨어진대, 몸이 더 망가진대, 이런 것들에 이제 쏠려서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